안녕하세요, 나토입니다. 한글. 자, 공부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오랜만에 하나 알려드릴까 해요. 가장 중요한 관종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일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어. 열심히 해. 근데 주위 사람들이 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오더라. 야, 쟤 머리 안 좋나 봐. 이런 말 듣는 게 싫어. 맞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의대에 다닐 때는 그랬어요. 이거를 이겨내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공부를 못 합니다. 성적도 안 나오고요. 그러면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이 말을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지난날에 방탕했던 나의 이 어처구니없던 나의 이 시간에 코르면서 차던 나의 그냥 과거의 나를 그냥 혼내키는 거야. 그냥 나는 욕 먹을 만 일을 했으니까 먹는 거예요. 이거는 내 책임에, 내 과거 행동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으세요. 어머,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나왔지. 쟤 별로다, 쟤. 이런 말 들으는 거를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근데 형, 근데 오빠, 그래, 알았어. 이 말 들으면 알아. 관종이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 싶죠? 이 말을 끊임없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하세요. 예를 들어 밥 먹으러 가는 순간에도 단어장을 본다거나, 수학 문제를 외워서 멍하니 생각하지 말고 멍하니 수학 문제를 외웠던 문제를 푼다거나, 버스 타면서 돌아다닐 때 단어를 본다거나, 지하철 타면서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학교로 뛰어가면서 인강을 듣고 있다거나, 그리고 자기 전에 영어를 틀어놓고 잔다거나, 쉬는 시간 잘 때 영어를 들으면서 잔다거나, 점심을 5분 만에 먹고 오고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말 들립니다. 어머 공부에 미친놈인가 봐. 이거를, 그리고 이런 행동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가 관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종이냐? 공부에 대한 관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젠 친구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야, 쟤 열심히는 한다. 진짜 쟤 열심히 한다. 인정이다, 인정. 이 말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반쯤 성공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는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어요. 하루 쉬어요. 예를 들어 하루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친구들이랑 빡빡빡빡 아유 만세! 아유 방어복 만세! 아유 방어복 기증 만세! 한지민 방어복 기증 만세! 이렇게 놀고 있다 보면은, 아유가 짱이야, 한지민이 짱이야, 이러고 있다 보면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야, 오늘 공부 안 하냐? 공부 아주 그냥 관종마냥 티나게 오실나게 하더만 오늘 안 해? 이런 말 들립니다. 이런 말이 들리면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종처럼 공부를 해서 실제로 공부가 매일매일 하게 되고, 남들이 봤을 때 아, 쟤는 공부에 미친놈이다 라고 말해 들리고, 공부를 하지 않는 모습이 이상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미지가 아, 나는 공부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시익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종이 되세요. 관종이 되면 공부를 잘합니다. 누가 그랬냐고요? 나. 근데 왜 의대 다닐 때 공부 안 했냐고요? 컸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